아,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이래서 정말 공포함도 많이 느꼈고요. 눈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는 제구자. 제구자. 깜짝 놀랐죠. 이게 그냥 대각선으로 차들로 북적대는 퇴근길 도로를 덮친 건 거대한 크레인이었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다 다음 지르고 있고 본인이 여기 크레인에 끼겨가지고. 아니, 아수라장인데 진짜. 오. 크레인과 전봇대 사이에 끼어버린 경찰을 비롯해 무려 13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던 그날의 사고. 당시 피해 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려꼽는 건 내가 봤거든요. 우린 이제 중화상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그 중간 지점에 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그려두듯이 내 차를 퍽 끓이고. 왜 못 멈췄을까요? 졸음운전인가요? 속도조차 줄이지 못한 채 차량들 앞으로 돌진했다는 크레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브레이크 파열로 제어할 수 없어서 사고는 불가피하게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사실은 신호를 보고 가속을 올리다가 제어를 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크레인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접어들면서 이제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가속하는 장면이 보여요. 자신이 밟은 가속 페달이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쭉 해가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니까 급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우회전 전용 차로 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돌렸었는데 인도 쪽에 뭐 사람이 있는 걸 보이더래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꺾은 운전자.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의 무게 때문이었죠. 그렇죠. 90톤에 달하는 중장비 차량의 경우 위험 맞아요. 상황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한다 해도 그 무게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거는 저기서 브레이크가 잡혀도 빨리 가려던 욕심이 빚은 대형 사고. 과욕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는 제보자입니다. 와이퍼 위에도 상당량 흙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내고 주변에서 공사를 하나요?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의 차량. 오! 바로 옆에서 들려온 엄청난 폭발을 굉장히 놀랐죠. 앞이 순간적으로 잠시 안 보이니까 차선 늘 다니는 길이라서 그냥 그 차선 유지하면서 계속 갔습니다.